안녕하세요. 당건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i1 프로 3 플러스라는 장비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장비는 최근에 나온 장비고요. 기존에 있었던 i1 프로 2 장비에 비해서 조금 다른 타겟을 목표로 하고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요. 어떤 장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장비는요, X-Lite라는 회사에서 나온 i1 시리즈입니다. i1 프로 시리즈는 스펙트로메터라고 불리우는 센서예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라든지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구별되는 그 색깔을 수치적으로 측정해 주는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요, 우선적으로는 디지털 이미지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위한 보조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나오는 색깔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프린트했을 때 프린트된 색깔을 측정해서 정확한 색깔이 나오도록 수정해주는 그런 형태의 장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었던 i1 Pro 2라는 장비가 있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모니터하고 RGB 프린터, CMYK 프린터, 그 다음에 스캐너 등의 장비의 색깔을 컨트롤하는 센서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i1 Pro 3라는 장비가 나오면서 그 장비를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천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타일이나 뭐 UV 프린터로 뽑은 이렇게 그 완전히 솔리드한 컬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패턴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 그런 색깔이 나오는 것들을 측정해서 정확하게 색깔을 보정해 주거나, 혹은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빛을 쏘이면 앞에서 보이는 광고판, 그러니까 조명이 들어가는 광고판 같은 그런 종이들, 백릿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뒷면에다 프린트해서 앞면에서 확인하는, 그리고 뒤에 조명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측정할 수 있도록 확장된 개념의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장비보다는 많이 커졌어요. 전에 기존 장비가 한요 정도 사이즈의 가방이었다면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가방을 기초로 해서 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장비 구성은요,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펼치면 이 전체가 장비가 됩니다. 우선 이쪽에 있는 장비는요, 차트를 읽기 위한 판이 들어있어요. 이런 판이 들어있는데, 하얀색 판이고요. 이판 위에 그 읽어야 될 차트나 이런 것들을 놓고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뒷면에 보시면 자석들이 들어있어서요. 자석을 이용해서 그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하기 좋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센서를 가지고 읽을 때 보통 차트를 이렇게 박스 형태, 이렇게 블럭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센서를 얹어서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딩 되면서 미끄러지는 자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일렬로 되어 있는 차트를 그대로 이동하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자라고 할수 있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음영, 뭐, 바코드 같은 패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센서가 지금 어느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그 고무로 되어 있는 바퀴가 있어서 자가 아까 사용한 이런 판때기에서 상하로 이동하는데 매끄럽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형태로 밑면이 비추게 되어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이고, 찍기가 너무 단단하네요. 요렇게 되어 있는 자가 있어요. 자를 이용해서 고정시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쇠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묵직하네요. 그래서 아까 요 자석으로 되어 있는 요판 위에 놓고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자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측정을 하기 위한 보조도구일 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요 뒤에 있습니다. 짜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첫 번째로는 패치들이 들어있어요. 요 패치는 요거는 요렇게 돼가지고 그 빛을 가리는 요렇게 해서 그 활용할 때 쓰는 건데요. 오빛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루프라고 해서 우리 유명한 엑스라이트의 클래식 컬러 차트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린터든지 클래식 차트를 뽑은 다음에 요걸 요렇게 올려놓고 비교하면 실제 눈으로 색깔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확인용 차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컬러 체커 클래식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형태의 차트예요. 요걸 이용해서 카메라나 혹은 스캐너를 찍어서 요 차트가 제대로 읽혔는지 판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지표용으로 쓰는 차트입니다. 그리고요, 요게 센서예요. 센서는 기존 센서에 비해서 아주 크지는 않아요. 기존 센서가 한 요만한 사이즈라면 한 테두리로 요만큼 더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보면 요 수광부, 요게 이제 보통 아파처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리개 빛이 들어오는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요게 훨씬 더 커졌어요. 아이온 프로2는 요거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반지름이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면적으로 치면은 가로 세로 두 배씩 늘어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면적이죠. 그래서 이 컬러 패치를 뽑는데요. 패치 사이즈가 4배 정도 커져요. 면적비로. 그래야만 이 센서가 읽는데 오류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하는, 테스트하는 테스트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양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처는 얼마든지 이제 교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교환하면, 뭐, 예를 들면, 요렇게, 요런 폴라라이즈 필터로 교환을 하거나, 혹은, 앰비언트라고 해가지고요. 주변광을 측정할 수 있게, 빛을 뿌옇게 확산시켜주는 그런 필터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잡는 거예요. 이 센서 안에는요,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반사돼서 나오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에 센서를 덮어버리면 들어가는 빛이 없기 때문에 색깔을 측정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빛이 종류마다 다르게 되면 정확한 값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총 두 가지 종류의 조명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을 측정하는 램프와 그 다음에 UV, 자외선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 UV에 대한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조명이 들어있습니다. 요번에 나오는 i1 프로 3 플러스에는요. 조명 센서가 둘 다 LED로 들어가서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는 UV는 할로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LED 센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가 다 LED 센서로 들어있어서 수명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명이 정확히 작동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칼리브레이트하는 장비의 0점을 잡는 그런 기준이 되는 반사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밝은 흰색으로 광택성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센서에 결합을 해서요. 요렇게 결합을 해서 패치 하나하나를 눈으로 보면서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게 투명해서요. 이 패치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센서인 거죠. 그 가이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센서를 달아서 모니터도 측정할 수 있는데 모니터를 측정할 때 모니터 뒤에 걸어야 되죠. 그 용도로 쓰는 저울이에요. 요번에 나온 이 센서는 5000니트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뭐 그 대형 TV나 이런 HDR을 지원하는 TV들을 다 지원하고요. TV 중에서는 5000니트 나오는 TV가 흔치 않아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많이 쓰게 되는 이제 뭐 크리스탈 월이나 뭐 소니에서 나오는 크리스탈 월이나
혹은 그 삼성에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LED 월이나 이런 월 같이 수많은 LED로 나오는 꽤 밝은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영사관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큰 프로젝터들, 만 RC, 2만 RC 넘어가는 그런 대형 프로젝터들도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게 바로 프로젝터를 할때 사용하는 그런 그 가이드예요. 그래서 여기다 꽂게 되면 이 센서가 이렇게 세로로 쓰게 되거든요. 이쪽인가요? 아, 이쪽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센서를 세워서 프로젝터는 다이렉트로 빛이 들어가게 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한글도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장비를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이 매뉴얼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엑스라이시 최근에는 모든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매뉴얼을 디지털화 시켰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에, 프로그램 안에 왼쪽 벽면에 그 헬프에 보시면 간단한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까지가 요 장비의 구성의 전부입니다. 요 장비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i1 프로 3 플러스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구성이나 내용물의 구성은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러나 i1 프로 i1 베이직 프로 3 플러스가 있고요. i1 포토 프로 3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i1 퍼블리시 프로 3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베이직 센서는 베이직 프로는 단순히 모니터와 프로젝터와 이런 장비들만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세트고요. 그 다음에 i1 포토 프로 3 플러스는 포토 프린터, 다시 말해서 RGB 프린터라고 얘기하는 사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LFP, 엡손이나 캐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8색, 12색, 막 이렇게 많은 잉크가 들어가는, 그래서 RGB 베이스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출력을 하는 그런 프린터를 위한 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i1 퍼블리시 프로 3 플러스는요, 말 그대로 퍼블리시를 위한 거예요. 출판 인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CMYK 분판을 돌리는 옵셋 인쇄기나 기타 등등 CMYK 판을 분리 그 색깔을 분리해서 CMYK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요네 가지 색깔로 분판을 해서 색을 재현하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i1 베이직 프로 3 플러스 하고요. i1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i1 포토 프로 3 플러스나 i1 퍼블리시 프로 3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그 센서 자체가 동굴키 역할을 해요.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i1 퍼블리시 소프트웨어를 쓰면 되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까실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그냥 다운받아서 깔으면 모든 기능들이 다 켜져 있기는 해요. 단지 데모 모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연결하면 그때그때 데모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 켜지게 돼요. 그런데 센서가 들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수명도 문제가 생기고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충격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i1 포토 프로 2를 사거나 i1 퍼블리시 프로 2 혹은 i1 포토 프로 3 플러스나 i1 퍼블리시 프로 3 플러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센서 전체를 바꿔야만 그 기능을 다시 쓸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가격이 베이직 프로 2, 베이직 프로 3 플러스보단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센서가 문제가 생겼을 때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매하시면 소프트웨어 안에 키락이라고 해서 둥글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모든 기능을 해제하고 센서는 베이직만 사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센서에 문제가 있으면 센서만 바꿔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포토만 필요했는데 나중에 퍼블리시 기능, 다시 말해서 CMYK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기능을 다쓸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그 방법이 제일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i1 프로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이 모델은 i1 프로 2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똑같이 측정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요, 차트가 기존의 프로 2보다는 큰 차트를 뽑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린터를 측정하는데 종이를 더 많이 써야만, 잉크를 더 많이 써야만, 혹은 시간을 더 많이 써야만 프로파일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프린터라든지 혹은 뭐 CMYK 인쇄용 장비라든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 장비보다는 프로2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렴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이런 걸 뽑기 위해서 천에다가 출력을 해야 된다. 천에 골이 있고 그 골에 잉크가 들어가니까 뭐 우둘두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정확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UV 프린터라고 해서 요즘은 이런 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에도 그냥 뽑을 수 있는 프린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린터를 쓸 때도 이 표면, 뽑는 이 매질에 따라서 오돌도돌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읽히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릿이라고 해서 뒤에서 나오는 투명한 매체의 측정을 위해서는 이 장비가 최적의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i1 Pro 3 시리즈를 한번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